최강 몬스터즈의 최고참이자 선임인 박용택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용택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오답 발표할게요. 자, 오늘 오답 발표할게요. 전화했다니까 전화했어. 전화했다니까 자세가. 네, 김모로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뭐 만족합니다. 예,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뭘 만족해요? 네, 뭐 네, 감독님이 좀 네,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이름 있는 네, 우리 선배님이 감독님이 하시면은 참.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름 다 너도 있어 이름. 아 예. 아니, 감독 대행을 하면 플레이어도 해요? 안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네. 그건 냉정하게 판단할게요. 네. 최근 컨디션을 많이 고려한 네, 그런 라인업을 좀 짜봤습니다. 자, 1번 이루수 최수연. 예. 어? 예. 어? 어? 2번 중견수 정근우. 예? 중견수 정근우. 예? 아, 저 감독이 좀 얘기하면 네 해야지. 네는 뭐야? 왜 사람을 여기다가 죽여? 어디가 나갔는데? 대체로 나도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없어? 나 안 나가? 두 번 타자 1루 베이스 코치 이태근. 1루 베이스 코치 이태근. 자, 그리고 이태근 선수는 1회부터 계속 대타 준비해 주세요. 뭐예요 그게? 아니 저 아, 나 지금 눈물 나오려고 그래 진짜. 아니 나 어제 아까 두 개 쳤어요 두 개. 세강이하고 기도 만져라 지금. 아 들어봐요 감독 대행 감독. 대타는 아니잖아. 어? 나는 아웃. 오케이. 네. 수고하십니다. 네. 나는 아웃. 다 돼 다 돼. 네. 나는 아웃. 어. 그럼 저기 또 얘기해요. 아 얘기해. 저 얘기. 아 나한테 악수할 게 아니라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아 이태근이 네. 센터요. 네. 네. 그리고 정근우 네. 아웃. 네. 네. 그러면 그럼 투수가 어디 자리 들어가는 거야? 그 이태근 자리가 투수가 돼? 아닌데 뭐지? 정근우 아웃, 이태근이 센터.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되면 무사 주자 1루가 됩니다. 선배님 대타 쓰겠습니다. 대타. 자 그리고 이제 박용택 감독 대행의 타순으로 연결됩니다. 어, 다윤 이 아래에서 어디야? 출루율이 3할도 안 돼. 박용택 감독 대행이요. 사직에서 정말 강했어요. 와, 정말 이 멋지게 이 한 방이 나왔으면 아, 하는데. 그러게. 네. 진짜 사직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네. 주자는 스타트를 끌었습니다. 1루로 공 쏩니다. 주자는 스타트를 끌었습니다. 1루로 공 쏩니다.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나이스! 주자 던져 들어갑니다. 불러들여, 불러들여! 나이스, 빌리! 가자, 사직택! 사직에서 가겠던 박용택. 바깥쪽은 스트라이크 볼이 나옵니다. 뭘 봐. 감독 대행으로서의 첫 경기, 그리고 대타로 첫 타석입니다. 못 맞는 공이 나와요. 아이고. 아, 나이스 피쳐. 좋다, 출루에 올라갔다. 피쳐, 나이스 피쳐. 출루에 올라갔어. 내가 원하는 거야. 주자는 말로. 3루에 최수연, 2루에 박용택, 그리고 1루에는 류현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구입니다. 하나 쳐라! 네, 막아봐, 막아봐, 할 수 있어. 외로 보냅니다. 이용구 타고 중견수. 같이. 잡았습니다. 주자들 태그. 파이팅! 좋아. 주자들 태그. 3루 주자를 홈으로 그리고 박용택 3루. 3루에서 세이끝. 이렇게 드디어 추가 득점을 만들어낸 최강 몬스터즈. 스코어는 6-1입니다. 저기 던져야지 저기.
아니 비디오 판독할까 아웃 아니야? 프로 2군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로 2군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비 와라. 비 와라. 비 와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라고. 지석군 할 일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지석군 씨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전날에 와서 애들 술 많이 먹이라고. 아 전날에 와서 애들 술 많이 먹이라고. NC요? NC? 이제 할 일이 예 네, NC 애들이니까 이제 좀 정정당당하게 그래요. 그럼 안 돼. 명장은 선수들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감독이 전혀 빛나지 않는 팀이 전 진짜 강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때는 이제 진짜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의 그 진짜 이 승부욕 아직까지 안 꺼냈던 그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꺼냈는데 또 뭐라 그랬는데 누가 그랬어? 누가. 그 누가 다 꺼냈는데 뭘 안 꺼내냐고. 그 누가 다 꺼냈는데 뭘 안 꺼내냐고. 없는 것까지 끄집어냈다고 그러는데 다 들려나? 왜 다 들리지 갑자기?